안녕하세요. 천둑씨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재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난이도가 제일 낮은 대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맵을 꺼낼게요. 오늘은 동영상 시작 지점 지정 및 연속 재생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점 지정. 일단 URL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면에서 URL 복사하는 방법, 공유해서 URL 복사하는 방법. 일단 화면에서 이걸 해볼까요? 예전에는 요 영상 전체를 줬죠, 그죠? 뭐몇 분, 몇 초부터 봐라.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30초 부분부터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커서를 여기 30초에 놓고요.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현재 시간에 동영상 URL 복사 이렇게 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여기서 댓글로 그러면 여기 T30 나오죠. 그래서 댓글로 쓰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 30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자, 그렇게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공유 가시면 이거를 보통 복사하는데, 여기 보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요거를 복사해서 주시면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소스 코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소스 코드 복사하셔도 되고요. 공유에 가셔서 여기 퍼가기가 있죠, 그죠? 복사하겠네, 그죠? 복사. 여기서 시작 시간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바뀌거든요. 요걸 복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프레임보드 앞에 스타트는 30 이렇게 나오죠. 복사. 붙여 놓을게요. 자, 시작 시간 지정은 물음표 스타트는 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프레임보드 앞에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시작 시간 지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초에서 종료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편집으로 요 부호는 문자 결합 부호죠, 그죠? 거기서 엔드 치고는 4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재생 지정까지 하겠다면 문자 결합 부호에다가 오토 플레이는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엔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초부터 45초까지 자동 재생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으로 퍼가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 동영상을 퍼가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서 Create Studio 가셔가지고 동영상 관리자에서요. 이 원하는 동영상, 아까 우리가 1인 미디어 연출 촬영 문법이었죠.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고급 설정. 가면 쭉 밑에 내려가시면 배포 옵션이 있죠. 퍼가기 허용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사항 저장 이렇게 하시면 퍼가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 재생 설정. 한 곡을 연속 재생 설정할 때는요. 예전에는 유튜브 뒤에다가 리피트를 썼죠. 그러면 다른 사이트로 가서 재생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여기서 연속 재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속 재생. 여러 곡일 경우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생 목록은 PC에서 만드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방법. 자, PC에서 만드는 방법은 원하는 영상을 찾으셔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롤랜드, 빌라존 이렇게 있죠. 이 영상을 재생 목록에 넣어서 연속으로 듣고 싶다 할 때는 더보기 메뉴에서 재생 목록에 저장 이렇게 하시고. 새 재생 목록 만들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연속 듣기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거 요것도 재생 목록에 저장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죠? 여기 체크하시고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영상도 이렇게 재생 목록에 저장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 듣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왼쪽 메뉴에서 라이브러리로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이 있겠죠. 그죠? 요거죠. 롤랜드 빌라존 연속 듣기. 요거는 연속 재생이고요. 순차적이 아니고 셔플해서 듣고 싶다면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요. 자, 먼저 유튜브로 가셔가지고요. 자, 검색을 하셔야겠죠. 바리톤 박찬일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자, 이분 영상을 자 저장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안 하려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새 재생 목록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바리톤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또 요것도 뭐 여기 누르셔도 되거든요. 여기 누르시고 재생 목록에 저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리톤 박찬일 연속 듣기 확인. 요것도 영상을 키우셔가지고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더보기에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곡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누르셔가지고요. 재생 목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리톤 박찬일 연속 듣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요걸 눌러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르셔가지고 연속 듣기 한번 누르시고 요거는 연속 듣기고 요거는 순차적으로 셔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